자, 오늘 영상은요, 30일의 기적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0일이면 국어 공부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충분한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30일 남았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을 때 진짜로 수능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즘 많이 질문에 올라오는 것이, 선생님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 동안 공부했을 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도 나름대로 시험을 좀 많이 본 편인데요. 저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본 개념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것도 알죠. 수능은 여러분이 봤던 문제, 풀었던 문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 원리를 익혀서 어떤 작품이 나오든 어떤 개념이 나오든 나는 풀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문제 나올 거야 라고 기대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 원리를 익히게 되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죠. 난 뭐가 나와도 풀 수 있다 라는 거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수능 당일날 긴장을 하는 것은 국어 공부를 뜻풀이 중심으로, 암기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자료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들에게 오는 현상이에요. 문학은 낯선 작품이든 입에서 나왔든 안 나왔든 보기를 통해서 난 충분히 풀 수 있어 라는 걸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아주 마음이 편안한 거죠. 뭐든 나와라, 어차피 보기라는 조건이 있으니 난 그 조건 안에서만 풀면 된다, 이게 수능 시험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본이라는 건, 문학이라는 건 보기, 선택지, 관계 보는 훈련, 그걸 토대로만 해석해보는 능력, 이게 중요하지 받아적고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비문학 같은 경우도 지식 필요 없어, 그리고 모든 문장 매달리면 안 돼, 첫 문장 첫 단락을 통해서 예측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가는 연습이 바로 기본 개념 원리 공부예요. 그러면 일주일 중에 이 기본 개념 원리를 6일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1회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모의고사를 풀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설 모의고사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설 모의고사들이 평가원이나 수능처럼 이게 논리적으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 수업을 듣다가 다른 학원 가서 다른 사설 모의고사 풀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왜? 문제가 영 아니더라. 그 친구는 그동안의 논리를 배우고 나서 이제 다른 모의고사를 풀어볼까? 라고 했더니 더 아니라는 느낀 거죠. 어쨌든 어떤 모의고사를 풀든 간에 논리는 조금씩 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그냥 시간 관리다.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즉 시간 관리랑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도움, 약점 파악으로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 풀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나머지 6일 동안은 뭐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기출 문제로 기본을 다진다는 거예요. 기출 문제로 기본을 다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기출을 봤을 때, 여기에 기출이라는 건 최근 수능, 최근 평가원, 최근 교육청, 그리고 최근 사관,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 10년치를 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나마 사설보다 논리가 맞으니까, 아, 지문들은 이렇게 만들어졌네, 과학 지문은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선택지 이렇게 나오네, 또 문학은 보기를 이렇게 만드네, 선택지 이렇게 만드는구나, 정말 선택지 보기 봤더니 정말 지문의 의미하고 동일하구나, 그럼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구조를 다지는 거예요. 구조 다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강의 들으면서 작품 정리 많이 해서 그게 똑같이 나올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공부를 하니까 늘 힘든 거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지고 또 보고 또 보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 벌써 다 봤는데요? 그래도 또 보라는 거죠.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정답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고 있더라도 정답이 아닌 이유까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런 어떤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문제 풀이도 또 풀어요?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 우리가 30일 동안 꾸준히 다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전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에 1회든 2회든 모의고사 보고 나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의고사 분석이죠.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어느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보자. 내가 이거를 보기를 아직 정확히 분석을 못하네? 그럼 내가 문학 보기 풀 때 대충 풀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해야 되고 비문학 봤더니 내가 거의 정리가 완벽하지 않네? 그러면 정리가 될 때까지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분석이라는 건 실전 80분을 정하고 푼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다시 체크한 다음에 또 틀린 문제들을 찾아서 왜 틀린지를 점검한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라면 보기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완벽하게 작품을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럼 문제를 틀렸더라도 그 문제에서 내가 요 선택지들은 놓쳤네?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이 선택지들을 집중을 안 했네? 그러면 독서할 때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다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정리한 내용과 문제 출제된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들을 분석하는 시간. 80분 풀었다면 이 분석 시간은 뭐 한 2시간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두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자 남은 30일 동안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2배수도 해야 되고 이 문제도 풀어야 되고 저 문제도 풀어야 된다.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버리셔도 됩니다. 수능이라는 건 시험 범위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 나와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요것만 실천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가 급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